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커피도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콜드브루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 정말 우리 요즘 들어 아주 그 다방 커피 같은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죠. 예.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그 다방 커피는 둘둘 셋인가요? 둘셋 둘인가요? 아, 다방 커피요? 예. 네. 뭐 저는 타주는 대로 마십니다. 아니 비율이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타주시는 둘둘 셋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 크림 그다음에 설탕이 이제 둘둘 셋. 네, 그렇게. 아니 뭐 다방 커피고 뭐 우리는 운조 커피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우리 저 박병창 부장님은 늘 어떤 현 시장에 대한 정확한 또 눈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그런. 네, 요즘에 다방... 별명이 바뀌었죠. 제길 박병창에서. 네. 네. 각혈. 각혈.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자, 오늘 아침도 이제 미국장부터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미국이 어제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근데 어제 빠진 거하고는 양상이 다른데, 어제는 나스닥이 네, 폭락했는데 오늘은 다우가 폭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 네. 아침에 좀 우려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나스닥이 장중에 2.2%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네. 0.09%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주도는 반도체 쪽에서 있었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3%였는데 플러스 0.3%로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전환. 예, 양전. 플러스 전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점으로부터 매수가 상당히 들어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0.09% 마감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는 1.36% 하락했습니다. 이 저점이 1.92%거든요. 그리고 S&P 500은 0.87% 하락했는데 저점이 1.84%입니다. 요 제가 저점하고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요. 나스닥은 저점이 2.2%인데 0.09%로 마감을 했으니까 장중 내내 반등을 했어요. 그 분봉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요. 장중 내내 반등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아침에 개파락해서 장중 반등의 폭이 작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요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나스닥에 그동안에 먼저 내렸던 종목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개파락 후에 나스닥은 꾸준히 반등을 해서 네.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우리 시장에는 오늘 우리 먼저 어제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선반영 부분도 있어서 좀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유럽 시장도 대체로 하락을 했는데요. 영국이 2.47% 하락했고 독일이 닥스 지수가 1.62%, 프랑스 가크 지수가 1.86%, 유로 스톡스가 1.9%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하락과 그리고 유럽 시장의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타이틀릭 인플레이션 공포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어제 타이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아주 크게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WTI가 지금 65달러에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90.16에 있고요. 그리고 원화는 1119원. 이거는 이제 큰 변함이 없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1.62%까지 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보면은 뭐 애플도 -3%까지 갔었는데요. -0.74에 끝났고 테슬라도 뭐 급락했다가 -1.88에 끝났고 아마존은 네. 플러스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21%로 저가로부터 상당히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하락의 이유를 인플레이션 공포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타이틀들이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제 월가의 자료들 보면요. 인플레이션 공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3월에는 3.6% 증가해서 YOY로 이번에는 뭐 4%까지 2.6에서 4%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아까 지금 뉴스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이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제 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인데 일단 인플레이션 발생이 돼서 금리 인상이 되면 길주들이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길주가 먼저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어제는 길주들은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했는데 네. 다우의 경기 민감주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예. 라는 이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필수로 쓰고 있는 물가 자체가 오르면 그러면 경기 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면은 경기 둔화 요인이 된다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것에 대해 걱정하는 쪽에 이제 투자의 구루들이나 이런 분들 석학들 이런 분들 얘기들은 이런 거죠. 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린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는 게 이거 우리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물가만 오르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스테그라고 하는군요. 네. 아니면 뭐 맨날 위기가 발생하면은 위기국으로 배는 아르헨티나나 뭐 터키나 이런 국가들이 물가가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얘네들처럼 뭐 되지 않겠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미국은 그런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제가 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을 드렸냐면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경기 회복이 추정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경기 회복에서 화랑이나 이렇게 지금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물가가 오르면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경기 관련주가 하락을 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 요즘에 약간 웃으면서 이 표현을 자꾸 드리는데 상승할 때도 보면 다우가 막 신고가 올라가다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좀 약했던 나스닥이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빠질 때도 보면은 네. 나스닥 빠지고 그다음 또 다우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환하는 시장이라는 걸 좀 읽을 수 있는 대목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투자하면서 참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지금 다우는 계속 가고 나스닥은 빠지거나 나스닥은 뭐 계속 오르고 뭐 다우가 빠지고 이러지 않고 거의 뭐 그냥 일주일 단위도 아니고 하루 이틀 단위로 어쩔 때는 나스닥이 상승하고 어쩔 때는 네. 다우가 상승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추정하면서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혹시 그 네. 물가는 그러니까 그 경기는 안 좋아진데 예를 들어 물가만 오르잖아요. 네네. 그 이제 좀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물가만 오른다는 건 결국 이제 그냥 자산 가격만 미친 듯이 그냥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별로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금만 갖고 있으면 되게 그 안 좋은 상황인데. 네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네. 가장 그 안 좋은 투자가 현금만 갖고 있는 분들이죠.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투자자 이제 재테크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거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 사이에 네, 우리가 네, 뭐 네.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면 현실적으로 현실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 그럼 물기가 두 배 올랐어요. 그러면 원래 100만 원씩 내가 살 수 있던 것들을 2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결국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거의적 측면에서 우려를 네, 하는 네, 것이고요. 네, 네. 자산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유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뭐 사실 이런 분석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뭐 최근에 들어서 저도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방적으로 막 아까 뉴스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뭐 지금 구리가격하고 뭐 알루미늄, 밀가루, 옥수수로 이제 우리가 지표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미국의 지금 중고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대요. 또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예. 50%인가 올랐던데. 예예. 그것도
그것도 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네. 다 처분했다가 지금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쇼티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가격이 급등하면은 그리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은 네. 결국은 되돌림이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소위 시장을 걱정하시는 좀 윗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는 뭐 야 그건 니들 걱정이고 시장은 그렇진 않아라고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아 그래 그래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노이즈로 발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극필반. 네, 전반적으로 네.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주봉을 보면 네. 이중 고점을 찍었어요. 이중 고점? 예, 고점이 두 번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도 이제 저점이 이제 세 번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 이 고점과 저점을 깨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상황이. 그게 쌍봉 얘기하신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쌍봉? 언제부터 언제 쌍봉 아니야? 이렇게 된 지가 몇 개월 됐죠. 한 2, 3개월 됐죠. 그러니까 고점은 두 번 찍었고 예. 그다음에 저점을 세 번 찍었다고요? 예. 지금 이제 저점 찍지 않고 그 아직까지 예. 저점까지는 안 갔습니다. 예. 안 갔지만 그게 13,000포인트 살짝 아래거든요. 네. 이 사이에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차트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그 종목을 보면 우리 그 빵주에 있다는 종목들도 여전히 얘들도 어떤 날은 막 오르고 어떤 날은 막 급락했다라고 뉴스를 듣고 있지만 그 차트를 보시면 전부 다 그냥 거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미국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 움직임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전략으로 매매 투자를 해야 된다,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즘에 구리 가격 오르고 옥수수 가격 오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돈을 많이 풀어서이다 또는 경기가 좋아서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이 우리 3프로 방송 아침 방송에서 읽어드렸던 아예 찬찬히 읽어드렸던 보고서를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증권 제가 교보증권에 다니지만 삼성증권의 리서치 팀의 자료 너무 좋아서 칭찬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네. 2월 23일 날 나온 자료에 쇼티지를 보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포털에 가시면 이게 올라와져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올해 시황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해석이 다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시장에서 좀 답답하다. 심지어 월가의 자료들도 보면은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이렇게 분석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모르겠다라는 게 분석 자료예요. 요즘 자료들이요.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티지를 보다라고 하면서 쇼티지를 네 가지 정도의 쇼티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증권 일선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쁜 쇼티지 첫 번째 1번 나쁜 쇼티지 이건 뭐냐면 넘치는 돈에 의해서 쇼티지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돈이 너무 넘쳐나서 이제 투자할 곳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사서 자산 상품이랑 그냥 다 오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게 급등이 일어나면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쇼티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이 흐름이 전체적인 지금 전체 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쇼티지라고 했는데 이상한 쇼티지는 뭐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발생한 쇼티지들이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뭐 철강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또는 배가 없어서 또는 그 아직까지도 봉쇄 국가가 많으니까 회사 운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물건들은 계속 많고 적재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 운임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면서 조선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런 것들을 발생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의 이상 현상으로 인한 쇼티지라는 거예요. 네네. 이것이 올해 시장에 지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각광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얘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좋은 쇼티지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세상이 성장을 하고 기술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성장과 연동하면서 쇼티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 선단 공정이나 2차 전지나 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 아침도 자료를 보니까 그 우리 그 반도체에서
반도체에서 실리콘으로 만드는 반도체가 있고 지락할륨으로 만든 반도체가 있죠. GaN이라고 하는. 예. 여기도 쇼티지가 또 발생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 AI나 뭐 주요 가전이나 많은 반도체의 전력 소모가 기존에 있는 실리콘보다는 이 지락할륨 반도체가 전력 소모가 75% 감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이건 역시도 지금 쇼티지가 발생을 한다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공급망의 이상 현상으로 해서 쇼티지가 발생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종하면서 쇼티지가 발생되는 건데 있는데 이건 좋은 쇼티지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숨겨진 쇼티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거기 수혜를 입는 올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반도체 장비입니다. 아까 말씀을 좀 나누실 때도 미국에 지금 삼성의 관계자가 가서 반도체 이거 투자 어차피 이번에 발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장비들의 수혜를 입으면서 애들이 이제 좋아지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 네 가지를 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가 거기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전체 시장의 백그라운드 기전은 나쁜 쇼티지에서 돈의 흐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이 이상한 쇼티지에 의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장 가까운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좋은 쇼티지라고 표현을 했던 기술 개발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쇼티지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쇼티지가 나올 것이고 이상한 쇼티지는 결국은 끝날 쇼티지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봤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까지 가져가고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어떤 순간에 가면 또 멈추고 또 다른 게 오르고 이런 순환이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보고서 하나로 설명이 다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도 뭘 사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상한 쇼티지에 의한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네. 이제 이것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좋은 쇼티지에 의한 기술 개발에 의한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였는데 애들이 지금 멈춰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다 이제 경기 관련주, 경기 관련 민감한 이런 쪽의 섹터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소비주 위주로 움직일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네네네네.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다 지난주 실적 발표 끝났지만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날에도 사실은 소비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 발표가 하면서 좋았던 종목들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종목을 당분간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1Q에서는 2Q를 기대했고 네. 2Q에 시작하는 4월에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5월 중순 되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실적도 없고 특별한 지표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벌써부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그널을 현재 시장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아까 그 쇼티지가 그러니까 크게 그 나쁜 쇼티지, 이상한 쇼티지, 좋은 쇼티지, 숨겨진 쇼티지가 있는데 지금 막 쇼티지다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막 산 분들도 계시고 막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잘 좀 분리 좀 나눠서.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막 올라간 쇼티지라든지 아니면 좀 이상한 상황들이 생겨서 생긴 그런 쇼티지라면 빨리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좋고 그 외에 뭐 정상적인 쇼티지나 좀 숨겨진 쇼티지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괜찮은 지금의 시점에 투자 그렇죠. 방향이다. 점차로 다 한 번에 안 하더라도 점차로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쇼티지. 미안해. 네? 잘 거 써먹어서. 아니 뭐 한번 어쩌다 한번씩 또 그럴 때 있으셔야죠. 약간 중독성 있더라고. 그래서 뭐 들어가요? 네.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혹시 뭐 오늘 요 정도 할까요? 아니면 뭐 투자 팁 혹시 전해주실 게 있으세요? 요즘에 제가
그냥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시장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라라는 게 트레이더는 숙명같이 순응하거든요. 시장에 네, 순응을 네,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방송에 나와서 특히 이제 저녁 방송에서 좀 답답함 국면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답함 이런 부분을 좀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 소위 인사이트 주장을 하다 보니 반론을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황이라는 거는 맞든 틀리든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야지만 틀리면 내가 왜 틀렸냐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바꿔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전문가 얘기를 하든 간에 제가 그냥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시황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소황이 틀리면 그 사람이 어떤 점에서 틀렸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표로 삼는 것이지 우리가 뭐 종목을 얘기하거나 시황을 얘기하거나 했을 때 또 그렇게 딱 부러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 무조건 순응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은 시장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순응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소 어떤 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저도 그럴 수도 있고 다소 시장에 순응하지 않는 발언이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좀 나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뭐 누가 뭐라 했군요. 예? 뭐라 했어요? 뭐라 하든 그런 얘기가 들린 건 없는데요. 들린 건 없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주장이 강했던 것 같아서 아, 네. 네, 좀 아, 그런 부분들은 아니요. 좀 새겨드렸어도 된다. 1인 방송이 아니고 네. 1인 방송일 경우에 그렇게 하면 이제 네. 문제는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일종의 그 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또 이런 뷰 저런 뷰를 다 그럼요. 말씀드리고 네. 최종적인 취사 선택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더 선명한 더 날선 예? 네. 예. 그 귤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건 뭐 라운드 오버 하지 마시고 더 선명하게 해주세요. 네. 괜찮죠? 맞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박병현 부장님은 네. 뭐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정말 문제 생기면 그때 이제 떠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미션을 네, 자신 있게 네,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네.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네. 이제 김준성 애널리스트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